1번 에피소드부터는 18장입니다. 18장의 패턴 젠 매칭, 누가 이 주제 패턴과 매칭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개 섹션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섹션입니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15장부터 해서 16, 17장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19장 이후로도 중급 2년차에서는 빠져 있고 중급 3년차 수업에서 요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중급 3년차로 바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18장만 빼서 하는지 요거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교재는 교재가 중급 2년차 교재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The Programming at Lust 또 L로 쓴다. 제가 습관적으로 Lust를 L로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Programming Language라는 책하고 그리고 Lust with Example Lust with Example 이렇게 두 가지 책이 중급 2년차 교재입니다. 중급 2년차 교재 교재인데 Lust Programming Language의 경우에는 전체 섹션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자면 몇 개는 빠져요. 15장부터 몇 장이냐 20장까지 중에서 요거는 중급 3년차로 넘깁니다. 중급 3년차로 넘기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18장만 따로 빼서 얘만 중급 2년차로 할 거예요. 2년차입니다. 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Lust with Examples를 교재로 해서 수업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5장부터 20장의 요 내용들 있잖아요. 17장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이에요. Peerless Concurrency, Smart Point 다 재밌는 주제들인데 중급 2년차에서 다루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중급 3년차로 해서 이미 녹화를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뭐 바로 보셔도 되고 바람직하기로는 중급 2년차에 있는 요 책 있죠. Lust with Examples 요 책을 끝나고 난 뒤에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일단 강의는 다 중급 3년차도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됩니다. 18장에 Patterns with Matching 있죠? 요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매칭은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봤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섹션입니다. All the places patterns can be used 해서 패턴이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곳 첫 번째 예제로 나와 있는 것이 암이에요. Match Value 해서 Value가 이 패턴에 맞으면은 이게 실행되고 이게 되면은 여기 실행되고 이렇게 딱딱 걸리는 거예요. 서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if-let expression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전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거 여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favorite color 해서 옵션 있고 그리고 옵션 타입이고 값은 none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blue으로 불림이죠. false 들어가 있고 여기는 result라고 하는 옵션 타입이 들어가 있죠. 이남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값은 34를 false한 그러니까 숫자 34가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if let some color favorite color favorite color가 some color라면은 favorite color 뭐예요? 이거잖아요. 요게 some color라고 한다면 요걸 출력해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some color가 아니라 none이죠. 따라서 얘는 통과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else if is Tuesday, Tuesday가 이게 true라고 한다면 이걸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false잖아요.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else if에서 또 let입니다. if let이 들어왔죠. 그래서 age가 ok age라고 한다면은 그죠? result니까 OK이거나 error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 34가 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OK age가 들어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age가 30보다 넘다면은 요걸 하고 아니면 요렇게 해라. 돼 있죠? 그것도 아니라면은 요렇게 해라. 그럼 걸리는 건 어디서 걸리나요? 여기서 걸리겠네. 그렇죠? 실제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걸립니다. 자, 그런데 요런 것을 하는 이유. 요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다 패턴 매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이게 다 패턴 매칭이란 말이에요. 패턴을 서로 매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전에 공부했던 거는 매치 익스프레션이 패턴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패턴 매칭을 지금 다 적용하고 있는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 이것도 다 패턴 매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패턴 매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턴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러스트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주제예요. 자, 첫 번째, 와일렛도 나와 있죠. 와일렛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먼저 볼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냥 이거 살펴보고, 또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왜 패턴 매칭인지를 이어지는 섹션들과 이어지는 챕터들에서 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게 다 이게 왜 패턴 매칭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일렛 컨디셔널 루프 이것도 역시 패턴 매칭입니다. 해서 보시면은 스택을 하나 만들고 하나 둘세 개를 넣었죠. 뮤터블이니까 됐죠, 그죠? 그런 다음에 while let 이게 true인 동안에 계속 이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stack pop 하면 튀어나오는 게 뭐가 튀어나오나요? 이게 튀어나오죠. last in first out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그래서 얘가 튀어나오는 것이 이거 이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그죠? 탑을 여기는 탑이잖아요. 요 탑을 출력하란 말입니다. 요것도 패턴 매칭이에요. 요것도 패턴 서로 매칭하고 이거 두 개가 패턴 매칭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얘와 얘도 패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재밌죠? 포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루프도 보시면은 이터레이션 해서 v이터 이뉴머레이터에서 튀어나오는 거는 튜플이 튀어나와요. 그죠? 인덱스와 밸류 튜플이 튀어나오면은 그 튜플 하나하나가 요 패턴에 매칭되는 거죠. 첫 번째 거는 인덱스가 되고 두 번째 건 밸류가 됩니다. 그죠? 이것도 패턴 매칭. 그리고 렛 스테이트먼트 이제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에 이게 왜 패턴 매칭인지부터 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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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let에서 x equal 5 됐잖아요. 그럼 패턴이 어떻게 되나요? 이 패턴하고 이 이거랑 지금 밑에 있죠? 패턴과 익스프레션 서로 매칭을 시킵니다.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죠. 따라서 이 하나가 여기 들어갑니다. 서로 바인딩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둘러 있고 또 괄호로 둘러싸여져 있죠. 따라서 이 가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세 개가 안쪽에 하나, 둘, 세 개로 매칭이 되어서 우리는 X, Y, Z라고 하는 세 개의 variable을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일단 지워놓을게 이거는 지워놨다가 다시 나중에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우리는 X를 다 X고 Y고 Z고 다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프린트해서 숫자니까 그냥 X 넣으면 되겠네. X 이렇게 불러 쓸 수도 있고 또 Y와 Z 둘다 불러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시면 그대로 X, Y, Z 가까이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패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패턴이 안 맞죠. 얘와 얘가. 그죠? 이것을 irreputable과 irreputable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지워놓고 그죠? reputable. Reputable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 그리고 Irreputable은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맞다. 이 말. 이론의 여지가 있는 걸 Reputable, Repute, Repute 서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논진, 이론의 여지가 있다, 없다. 이두 가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let 같은 경우에는 let은 irreputable 해야 됩니다. irreputable 하다고 하는 말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와 얘는 서로 모양이 안 맞죠. 이거는 irreputable이에요. 이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모양이 서로 안 맞지 않나. 왜 이렇게 엉뚱한 걸 줬느냐. 그죠? 이것이 그러니까 reputable 한 상태. reputable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let은 반드시 irreputable 한 상황에서만 에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irreputable입니다. 그렇죠? 이론의 여지가 없죠? 이것도 irreputable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죠? 서로 딱딱 맞잖아요. 그죠? 정리할까요? 여기다 말고 let 같은 경우 3-1 let should be irreputable.
그래야지 에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if나 혹은 또 뭐 있나요? while 그죠? 요것도 let도 마찬가지고 let and for loop 요 두 가지는 irreplaceable예요. 근데 if와 while은 should be replaceable.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예. 다시 돌아서 그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보시면 뭐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인데 조금 전에 봤던 이 예제 요 예제 있죠?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요건 앞으로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와 예는 if, let 문장이죠. 따라서 irreputable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하나고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니까 서로 맞죠. 여기도 하나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고 여기도 하나, 그죠? 서로 irreputable 합니다. 서로 이론의 의식이 없이 맞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if 문장에서는 지금 let 같은 경우가 요만큼 전체예요. if let이라고 하는 것은 if 더하기 let이에요. if와 let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 요거는 let 문장이니까 irreputable 해야 되겠죠? 그리고 favorite color라고 하는 것이 favorite color라고 하는 것이 내놓을 수 있는 값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옵션이니까. 그렇죠? 옵션이니까 어떤 sum value가 있거나 none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sum value만 있죠. 그러면 여기는 두 개고 여기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repeatable 하죠. repeatable 해서 let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let만 따로 떼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거는 error 같아요. 뭐라고 error 뜨느냐니까 이렇게 됩니다. repeatable pattern in local binding none not covered. None의 경우가 커버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상당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if 문장 자체가 이것이 irreputable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irreputable 해야지 참과 거짓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한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repeatable 하면은 참과 거짓을 판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여기다 바인딩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다 바인딩한 거고 여기 있는 거 여기다 바인딩한 거죠. 참과 거짓이 아니에요. 그냥 1대1로 매칭시킨 거죠. 근데 if 문장은 이것이 참과 거짓을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irreputable한 상태이면은 얘는 true가 되고 그죠? 이것이 reputable한 상태여야지 false가 될 수가 있고 이게 false가 될 수 있어야지 if 문장이 되잖아요. 그죠? else if도 마찬가지입니다. is Tuesday라고 되어 있죠. is Tuesday는 현재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is Tuesday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는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그죠?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근데 지금 false만 커버링하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repeatable하죠. 그죠? 뭔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if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let ok age가 되어 있어요. age는 뭐죠? result 값입니다. result 값은 ok만 있는 것이 아니라 error도 있을 수가 있죠. 따라서 전부 다 커버를 못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얘만 따로 떼서 이렇게 뜬다 그러면 마찬가지 error가 뜬다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error 뜨는지 볼까요? 이렇게 error, 여기 error 뜬네요. mismatched type 되어 있습니다. 뭐 mismatched type이든 뭐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irreputable. 그죠? 여기에 error가 떠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안 떴네. 이거 다시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error 뜨겠죠? 둘 다 떴습니다. 보시면은 sum의 reputable pattern 이거 마찬가지 OK도 어떻게 되나요? reputable pattern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repeatable가 irreputable이 쓰이는 경우 굉장히 재밌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우리가 진도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펑션 파라미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패턴 매칭이에요. 아규먼트로 주어지는 요구가 그러니까 요것이 패턴이 서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밑에 예제가 나와 있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코디네이트에서 XY에서 좀 전에 위에 XY가 뭐 어떤 값이었나요? X가 밑에 있군요. 포인트 X 3과 5 있는 투플입니다. 투플이 포인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프린트 코디네이트에 이것에 포인트에 뭘 주고 있나요? 레퍼런스를 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의 레퍼런스가 이 프린트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펑션에 정의되어 있지 요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요것이 서로 패턴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요것이 패턴 매칭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